안녕하세요. 태국세팽입니다. 2월 17일 아침, 저는 다시 이민국 쨍 와타나 떠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비자 연장을 허탕치고 난 이후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별일 없이 학생비자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다시 지난번과 똑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 택시를 타면서 알게 된 건데, 저 노란색이랑 녹색이랑 섞인 택시가 개인 택시이고, 나머지 기타 다른 색깔의 택시는 회사 택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택시인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 때는 개인 택시를 탔었고, 이번에는 저 파란색 회사 택시를 탔는데, 저 파란색 회사 택시가 더 싸더라고요. 글쎄, 오늘 이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그 그랩에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저 파란색 회사 택시를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문에 인텔리전트 택시라고 써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파이팅 와타나 아칸 비 프라투송. 네, 아무튼 이민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택시기사가 이곳을 떠머라고 부르더군요. 쌈낙난 떠루어 콘 카오 무엉. 이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 늦게 출발을 해서 이민국에 도착을 한 시간이 대략 오전 10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민국 직원이 월요일에는 보통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걸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체감했던 사람들의 수는 2월 5일과 오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오늘 대략 오전 10시 25분쯤에 번호표를 받았고 그때 받은 번호가 아마 116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 연장하는 N 카운터 앞에 왔을 때 51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제 앞에 대략 65명 정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번호표에도 제 앞에 60여 명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 5일은 수요일이었고 저는 오전 8시 53분에 104번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앞에 적어도 9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2월 5일 오전 10시 24분 당시에는 대기번호 58번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2월 5일보다 늦게 온것 치고 대기번호가 2월 5일 받은 104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오늘 사람이 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비교 대조는 2월 5일 오전 10시 24분에 번호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 2월 17일 오전 8시 53분에 번호표를 받았을 때몇 번을 받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대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는 그날이나 오늘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지난번에 저를 상대했던 그 이민구 직원이 제가 지난번에 받은 번호표 104번을 가지고 자신에게 오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직원이 좀 바빠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리를 해주긴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직원이 서류를 검사했고 제가 가져온 여권 사본, 학생비자 사본에 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입국할 때 했던 것처럼 10손가락 지문을 스캔한 다음에 비자 연장 비용 1900바트를 지불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TM6 카드 사본에도 서명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제 여권의 체리기간 연장 스탬프 및 90일 신고 안내문을 지철기로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직원을 잠깐 보고 가라고 해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쪽에 다른 직원이 TM6 카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아까 1차적으로 검사가 끝난 제 서류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더니 비자 연장 비용 1900바트에 대한 영수증을 저에게 주면서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네, 다 끝내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우씨, 드디어 끝났네. 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비자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나왔는데요. 예상외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었고, 저는 그 TM30 그거를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은 별 어려움 없이 마치게 되었고요. 별 이상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돌아가서 제가 자세한 정보랑 다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비자 연장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이 정부 종합청사 이 거버먼 컴플렉스 건물 좀 둘러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았는데 이 정부 종합청사 건물 내부에 이렇게 작은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참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건물 양식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그리고 곳곳에 저렇게 정부 관련 부처들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양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학생비자 연장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